5천만 명 중에 예. 한 만 명이 예. 국가에 대한 전복식이나 네. 좌파 활동이나 사업하자 뭐 이런 아니 거나. 이런 사람들 예. 아주 대통령 흉보고 욕하고 아주 그냥 예. 그 예. 흉보고 불순한 순자들 잡아다가 족쳐서 예. 나머지 4,999만 명이 잘 살면 예. 정치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? 좋은 거죠. 근데 지금은 쉽게 얘기해서 이 블랙박스를 안 바꾸고 그렇죠. 침만 바꿔도 된다면 예. 바꾸는 거 침만 바꿔서 그렇죠. 그렇죠. 마찬가지로 박지원 전두환한테 집 못 사게 한 적 없는데? 없어요. 차도 우리 아빠한테 집 사게 해주고 차 사게 해주고 고맙다던데? 아니 진짜예요. 근데 그때는 행복지수가 근데도 그지 거기랑 관계도 없는 놈들이 딱 고깃집 앉아갖고요. 예? 그 저 박정희 그 저 저 독재 전두환 뭐 전두환 이 이런 애들이 과연 아니 또 내가 얘기할게요. 아니 과연 걔네들이 아니, 또 과연 내가 얘기할게요. 잠깐만 과연 걔네들이 박정희 전두환한테 피해를 본 애들이 아니라 북한에서 넘어온 애들이 아닐까 또는 똥팔육이 아니라 똥팔육 아니 그리고 네. 저 체류탄 가스 맞았다고 지금 보상받고 있잖아요 개새끼들이 정치한 놈들이 예예 예. 아, 그 맞아요? 개소리고 그, 아니 플러스 예. 옛날에 지금 우리 그 잘할 때 있잖아요 예? 네 한 달에 얼마 벌면 얼마 쓸 수 있었어요 예. 지금은요 그런 꿈이 사라졌다니까. 빚을 아니 은행에서 대출 받아갖고 그걸로 쓰고 있는 거야 지금. 다 다른 나라는요? 지출하고 있어 지금. 다른 나라는 대출 안 해줘. 그냥 돈 줘요. 네. 그래서 그 사람은 살아나고 우리는요 대출을 받아봐야 헛것이오. 네. 빚 갚으려고 다 자살해요. 우리 동네 장안일동 그 저 해물탕집 아저씨하고요 어. 돼지고기 가서 주방에서 목매달아 죽었어요. 왜? 자살했어요. 장사 안 돼서. 아. 이런 게 지금. 제발 저 깽깽이들요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. 고맙습니다. 계산하세요. 네.